소감부터 말씀부터 드릴까요? 네, 뭐 너무 아쉬운 경기고요. 저도 아쉽지만 저희 응원해 주신 팬분들도 그렇고 또 경기를 뛴 선수들도 정말 너무 아쉽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말로 선수들도 최선을 다했고 정말 결과가 아쉽게 무승부는 왔지만 그래도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경기장에서 모든 걸 선수들이 쏟아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좀 아쉬울 뿐이지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경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항전이랑 오늘 대전전에서 이제 김주찬 선수가 주찬이 장점이라고 일단은 스피드를 사용해서 드리블적인 저돌적인 모습이 장점이고요. 또 저희가 왼쪽을 세워서 주찬이가 지금 감아차기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장면들이 훈련했던 장면들이 포항전이나 이번 대전전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어린 나이지만 당연히 더 가다듬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어린 나이 치고 정말로 가지고 있는 뭐 스피드, 드리블, 파워적인 부분이나 좀 경기를 이제는 드리블이 아닌 이제 주고 들어가는 그런 것만 좀 가다듬으면 지금보다 더 훨씬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에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후반에는 좀 스피드가 좀 무너지는 패배의 요인보다는 또 이제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모습은 강했는데 상대가 지고 있으면 위에서 킥할 거라는 걸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 킥한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자유롭게 못하게 좀 더 앞에서 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너무 킥을 저희 골대까지 너무 쉽게 오게끔 한 게 저희도 힘들었고 상대도 너무 쉽게 저희 골대로 왔던 그런 편한 킥들이 저희가 후반에 이렇게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선수가 전반전에 이제 수비가 활발히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김봉현 선수 같은 경우도 전반 끝나고 근육 통증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또 교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좀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저희가 하다 보다 오늘 같은 경우도 또 교상 때문에 저희가 교체하는 상황이 나왔고 매번 이렇게 제주전도 그렇고 부상으로 나가는 선수의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플랜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순간순간이 제일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승부긴 한데 수원 입장에서 패배 같은 느낌? 낙하에서 선수들도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는 모습을 보고 나왔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는 꼭 승이 필요했던 순간이었고 또 이기고 있는 순간에 또 마지막에 저희가 뉴스타임에 또 골을 먹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정말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선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는 지금의 순간이지만 또 저희가 시간이 지나고 또 훈련을 같이 하다 보면 또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희한테 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원과 1점 차이고 아직 이제 3경기 남았고 또 저희가 파이널 마지막 경기가 또 강원이기 때문에 아직은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의 이런 마음을 어떻게 좀 더 빠르게 다독이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패배 같은 무승부이기 때문에 이 순간을 선수들을 잘 다독이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거는 저희 코칭 스태프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휴식기가 조금 있을 텐데 네. 어떤 점을 좀 보완하실 생각? 저희가 하던 대로 뭐 당연히 수비도 보강해야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공격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번에 확 좋아지진 않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오늘도 저희가 기존에 안 보였던 그런 공격 장면들도 계속 나오는 부분도 많이 보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수비 부분도 있지만 공격적인 부분들도 같이 가다듬으면서 비록 오늘은 경기는 졌지만 어느 때보다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했기 때문에 또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중요하지만 더비전들이 네. 경기가 또 있거든요. 네. 이번에 대전전을 준비하면서 어느 때보다 전신력을 더 강조를 했고 진짜 1대1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전술도 중요하고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런 1대1싸움 뭐 선수 이 상대한테 지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좀 더 선수들이 갖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당연히 전술은 당연히 훈련을 통해서 하지만 그런 선수들의 멘탈적인 부분을 더 제가 강조를 하고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왜 그러면 더비 같은 경우는 실수 하나에 또 승부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선수들이 좀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수원 선수 기자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